하반기 공모주 열풍이 다소 잦아든 가운데 11월 상장한 새내기주들의 한 달 성적표가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상반기만 해도 속출했던 따상은 사라졌지만 꾸준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달 상장했던 새내기주 대부분이 공모가를 웃도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11월 상장한 기업은 리치를 제외하면 카카오페이를 비롯해서 DOE와 비트나인, RBW 등 총 12개 업체입니다. 이 중 단연 돋보이는 수익률은 카카오페이로 공모가 9만 원에서 현재 21만 8천 원까지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약 140%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데 상장 당시에도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주가였지만 이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까지 상승한 것입니다. DOE와 ITIs, 지오 엘리먼트 등도 공모가의 2배가 넘게 주가가 오른 우등생 새내기주입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폭격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위 메이드맥스는 급락장에서도 6.84%가 오른 57,800원에 마감됐습니다. 위 메이드맥스는 지난 26일 위 메이드 넥스트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공시를 했습니다. 위 메이드 넥스트는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블록체인 게임 돌풍을 일으킨 미르4의 개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와 NFT 관련주인 NP, 위즈윅 스튜디오 등도 5-6%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럽 등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록다운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메타버스와 NFT 등의 테마가 당분간 상승세를 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KB증권이 내년 해외 주식 탑픽으로 미국의 애플과 월트 디즈니, 중국의 동방 케이블 등을 꼽았습니다. 애플과 디즈니는 높은 가격 결정력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매출액 증가가 가능한 기업, 그러니까 가격 결정력이 있는 기업에 주목을 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KB증권은 이런 경쟁력을 가진 기업으로 애플과 AMD, 마이크로소프트, 월트 디즈니 등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의 경우는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그린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는 기업에 주목을 했는데요. 동방 케이블과 필수 소비식품인 돼지고기 관련주 모건식품 등을 선정했습니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코스피가 맥을 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가 하락에 베팅을 하는 공매도 역시 또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어제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7,961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달 들어 하루 기준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공매도가 재개된 5월 이후 올 들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하루 새 400억 원이 불어난 크래프톤을 비롯해서 삼성전자와 카카오뱅크, SK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공매도에 먹잇감이 됐습니다.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가 컸던 SK스퀘어는 10.53%, 카카오뱅크 6.69%, 일진머티리얼 7.89% 등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처럼 코스피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오미크론발 변동성에 이어 공매도까지 늘면서 우리 증시의 또 다른 부담 요인으로 다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담러닝이 자회사 CMS 에듀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는 소식에 두 종목이 나란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청담러닝은 6% 이상 상승하다 상승폭을 줄여 1.32% 오른 34,500원에 마감이 됐고 CMS 에듀는 5.4%가 오른 7,420원을 나타냈습니다. 청담러닝은 지난 29일 CMS 에듀를 흡수 합병하기로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존속회사는 청담러닝, 소멸회사는 CMS 에듀이고 내년 1월 28일 주주총회를 거쳐 합병을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합병 기일은 3월 1일이며 사명도 크레버스로 바꿉니다. 이와 관련해 하나금융투자는 초중등 프리미엄 영어교육기업인 청담러닝에 사고력 수학과 코딩 교육을 담당하는 CMS 에듀를 더해 크로스 마케팅 효과가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회사 합산 국내외 재원생 수는 약 15만 명으로 오프라인 러닝센터 500여 개를 갖고 있어 통합 서비스 출시는 기존 재원생을 위주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습니다.
올 들어 롯데케미칼 주가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실적이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주가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롯데케미칼을 둘러싼 업황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공장 증설로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에너지 가격과 물류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모든 악재를 고려해도 현 주가는 지나친 저평가 상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역사적 하단 수준까지 내려와 있어 저가 매수를 노릴만 하다는 조언입니다. 전문가들은 수소와 2차 전지 소재, 재활용 플라스틱 등 친환경 신사업이 주가 재평가를 이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와 2차 전지 소재 등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는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롯데케미칼이 친환경 신사업에 힘입어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롯데케미칼을 내년 화학업종 탑픽으로 꼽고 목표 주가를 4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 주가 대비 98%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분당지점 백인범 과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인범 과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최근 시장 급락 등과 더불어서 뭐 일부 종목 쏠림 현상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내년도 좀 모멘텀 등을 감안한 투자 전략 가운데에서 이제 폴더블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좀 기울여 볼 시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폴더블 관련주들 뭐 최근에 이런 시장 급락을 조심스레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해 볼 만한 이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큰 투자 포인트는 이 폴더블폰 관련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삼성전자의 내년도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출하량이 올해 대비 내년도 100% 이상,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상향될 전망이다라는 점인데요. 올해 약 700만 대가량의 폴더블 스마트폰을 출하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내년도 삼성전자의 폴더블 출하량 이보다 2배가량 증가한 1,400만 대로 예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폴더블 시장에서 삼성전자 약 88%의 시장 점유율을 좀 차지했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뭐 다양한 업체들의 이제 폴더블폰 이제 출시 계획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8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은 이 폴더블폰의 확장성이 내년에도 좀 이어질 전망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갤럭시 노트의 뭐 단종 그리고 기존 플래그십 모델의 역할을 했던 이 갤럭시 S 시리즈의 역할 축소를 이 폴더블폰이 이어받아서 내년도 삼성전자의 대표 플래그십 모델은 폴더블 모델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라는 점. 또 그리고 이 플래그십 모델 특성상 이에 납품하는 부품 단가 역시도 상대적으로는 후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이 폴더블 관련 밸류체인에 대한 관심은 이어나가도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폴더블 시장 자체가 애플의 이제 폴더블폰 출시 예상이 2024년도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소한 2024년도까지는 폴더블폰 시장 확대가 꾸준히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점에서 현 시점에서는 이 폴더블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이어나가도 괜찮지 않나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요 관련주들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 뭐 KH바텍, 파인테크닉스, 뭐 BH, 태경 하이테크 등에 좀 관심 기울여보시면서 시장 대응에 참고해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폴더블폰 관련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이 종목들 가운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두 종목 가운데 첫 번째 종목 파인테크닉스 좀 관심 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마찬가지로 폴더블 관련 수혜주로 거론되는 대표주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역시나 이 폴더블폰 판매 증대에 따른 수혜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좀 호실적으로도 증명된 이 폴더블 관련 모멘텀 뭐 4분기를 비롯해서 내년도에도 상당히 기대가 된다라는 점. 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뭐 공급망이라든가 여러 문제 등으로 700만 대만 출하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호실적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내년도 출하량 증가에 따른
실적 기대감 역시 가져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폴더블폰 생산량 증대 기대감과 더불어서 반도체 공급망 우려감이 좀 그래도 일부 해소 시에는 반등을 계속 기대해 볼만하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가져가 보자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마찬가지로 폴더블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스마트폰, 태블릿용 기능성 필름 전문 제조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광학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스마트폰 전면에 부착하는 특수 보호 필름이 주요 제품이다 보시면 되겠는데 동사는 이 특수 보호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독점 공급 중인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판매 확대라든가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당연스레 꼽혀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도 호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점, 또 마찬가지로 4분기 또 내년도 실적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 동사는 차량용 데코 필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기존 모바일 위주의 제품에서 차량용까지 좀 사업을 확장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모멘텀으로 삼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을 고객사로 차량용 무드 등이라든가 다이얼에 이 데코 필름을 조립 부품으로 공급을 했다라는 점, 또 이 공급을 기점으로 트랙 레코드가 쌓이면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 향으로의 매출 다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폴더블 관련주로 파인테크닉스와 세경 하이테크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